와도 아빠 까바리아. 네, 저는 반둥 오빠 종대입니다. 저는 깔리만탄의 발릭파판 지역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홍보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저희가 특별한 경험을 하러 왔는데 네. 바로 여기가 어디죠, 교수님? 네, 오직 여기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바로 오랑우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오랑우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그쵸. 저 인도네시아어 모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들 인도네시아 분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네네. 반둥 오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서. 예. 그래서 이 오랑이라는 것이 인도네시아어로 사람을 뜻하고 맞습니다. 우탄이 사람의 그 인도네시아어로 숲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숲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 반둥 오빠? 그것도 퀴즈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똑똑해갖고 지금 네. 이렇게 자연 안에 오랑우탄을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발릭파판의 섬에 오시면 오랑우탄과 저희 사이에 딱 보시면 지금은 강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반둥 오빠. 오랑우탄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서 네.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맞아. 보통 우리 왜 동물원 가보면 원숭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예, 예.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가깝게 볼 수 있는데 이 오랑우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팬지와는 달리 좀 사납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오랑우탄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예, 예. 오랑우탄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을 두는 이유가 오랑우탄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질 수 없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진짜 보시다시피 정말 가까운 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게 보통 이제 동물원 이런 곳에 가서 보는 오랑우탄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아직 숲에 있는 그대로, 숲속에 있는 오랑우탄은 있는 그대로 천년의 오랑우탄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여기가 굉장히 크게 지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는. 근데 우리가 오랑우탄을 숲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도 네. 한 가지 준비할 상황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방문하시기 전에 네네. 지금 인도네시아 아주 더운데 저희가 거의 긴 팔, 네, 긴 바지 입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무기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정글, 숲이다 보니까 모기도 많고 네. 정말 자연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모기 반지 같은 게 있어요. 팔찌, 모기 팔찌. 그래서 그런 거를 끼시고 이 모기를 퇴치하는 크림도 바르시고 로션도 바르시고 스프레이도 뿌리시고 가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냐? 중요합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여행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잘 관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오랑우탄 보러 왔는데 시청자들은 우리 얼굴이 아니라 오랑우탄을 보고 싶었는데 왜 우리만 보여주는 겁니까? 반둥 오빠. 제가 오랑우탄을 넣겠습니다. 저희가 네. 말할 때. 오랑우탄을 빨리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서양 웨스턴 분들을 만났는데 네, 네.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네. 막 오랑우탄이랑 사진 찍고 막 만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보통 정말 관광지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코끼리 타기, 코끼리 막 만지기. 어떤 곳은 호랑이를 묶어놓고 호랑이 만지고 사진 찍게 하기.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서양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제 관광지 여행이 아니라 봉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인류학자셨나요? 그건 제가 못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봉사를 하러 오셨다. 참 멋지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도 있고 비록 좀 길은 좀 험하고 여기가 진짜 깨끗하고 깔끔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이 오랑우탄이랑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만 인류의 진화적인 진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오랑우탄은 우리의 사촌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조
오산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오랑우탄을 보면서 우리의 먼 인류의 조상을 생각하게끔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건해지는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랑우탄이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오랑우탄이 자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동물원에 가서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물을 보니까 아, 너무 마음 편안하죠. 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물의 관점에서 걔네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를 보니까 아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워리어, 오랑우탄 워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랑우탄을 지키는 전사들.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세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숲도 굉장히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연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서 안심하고 안심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자연을 보존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할 때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의미하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쪽 장소로 오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내잖아요. 예, 예. 그런 우리의 입장료의 일부는 이 오랑우탄과 이 오랑우탄이 사는 이 자연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금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광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보세요. 지금 오랑우탄한테 먹이를 주려고. 이거는 보니까 옥수수 이런 것 같은데. 와,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어, 저기 보면, 어,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귀여운 작은 오랑우탄이 있는데. 애기 오랑우탄인 것 같은데. 어, 어떡해. 먹이를 보고 이제 달려오는 것 같아요. 와, 어, 어떡해. 어, 진짜. 활동적이고. 동물원에 있으면 정말 기운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 진짜 이거는. 여기를 직접 관리하시는 관리자분께서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도네이션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기부.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겠죠, 이런 데를 유지하려면. 근데 저는 생각보다 목이 물리셨어요 지금? 아니요, 저 안 물렸어요. 저도 목이를 안 물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기에서 관광하, 그러니까 돌아다니기 힘들지는 않아요. 막 덥지도 않고 바람이 오히려 시원해요. 네, 근데 모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팔찌 보이죠? 팔찌. 어. 얘가 모기가 못 오게 이상한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거 차셔야 되고 이 반둥 오빠가 실수한 거. 자, 보세요. 실수요? 이 바지와 양말 사이에 이렇게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네네. 그런 것보다는 저 보세요. 아~ 양말과 바지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정말 단단히 준비하셨네요. 무장을 하셔야죠. 그냥 나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중요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신기한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네, 반동 오빠가 열심히 보시면 찾은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이스트리 뿜말로 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되나? 보이시나요? 반쪽이 접힌 거? 오, 한 번 더 해볼래요. 오. 오. 쟤네들이 왜 접힐까요, 반동 오빠? 잠깐만. 반동 오빠. 왜 접히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접힐까요? 저도 몰라요. 부끄러워서 구글하셔서 자막으로 정답을 넣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 질문을 돌릴게요. 왜 접히나요? 부끄러워서 아닐까요? 근데 한국에 우리가 보통 숲에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그 느낌, 그 공기랑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진짜다. 그렇죠. 일단 제 기능이 약간 경보음처럼 들려요. 오, 진짜다. 그렇죠. 어, 느낌이 엄청 다르다. 느낌이 달라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인쇄 체험. 진짜다. 신기하다 이거는. 밤에 오면 공포 체험. 밤에 오시려고요? 전 무서운 걸 싫어요. 여러분들 오랑우탄 그 보존지역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 차로 한 5분 정도에 여기 보시면 곰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말레이곰, 썬베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썬베어들이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 곰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작고 엄청 귀엽기도 하면서 근데 엄청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보통 동물원의 곰은 굉장히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육사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거의 놀이공원 수준인데 보시면 이렇게 외나무 다리라고 해도 되죠. 난간을 이렇게 잡고 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아무래도 옆에서 그냥 벽이 있는 곳에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더 스릴이 있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 분들은 창의적이에요.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가까이 자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무서워요 여기. 네, 여기는 아까 그 오랑우탄 보존지역 거기에서 한 걸어서 10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삼보자 로찌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식당이 잘 돼 있어요. 또 보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숙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저는 사실은 숲에 있다 그래서 관광 오면 우리가 또 여행을 오면 좀 좋은 곳에서 먹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 건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저희는 깔리만탄 발릭파판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둘러봤는데요. 높은 흔들다리에서 즐기는 스릴감도 무서웠지만 재밌었고 배를 타고 시원하게 맹그로브 숲을 지나면서 본 야생 원숭이,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영상을 편집하는 순간에도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깔리만탄 발릭파판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 발릭파판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